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척추외과 원장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점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풀어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 디스크 질환과 척추관 협착증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병을 일으키는 원리가 다릅니다. 디스크는 디스크 조직이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질환이라면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에 있는 주변 구조물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조여오는 질환입니다.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양쪽 다리에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신경 주변에 있는 구조물이 두꺼워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고령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척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디스크와 협착증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증상과 나이만 가지고는 디스크와 협착증을 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MRI와 같은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간단하게 구분하면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게 되면 진행을 늦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척추에 좋지 않은 자세 또는 운동, 습관,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정밀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초기나 중기 같은 경우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또는 시술과 같은 염증치료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만 받지 말고 현재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생활습관 교정이나 운동,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말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증 치료를 위한 주사나 시술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지 않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외상입니다. 퇴행성 질환은 이 외상이 없어도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 허리 통증이나 목의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 있어도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을 못 받은 것이죠. 하지만 외상을 당한 후에 증상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이런 협착증 같은 퇴행성 질환을 진단받게 됩니다. 퇴행성 질환은 MRI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증상이 없다고 해서 항상 정상인 것은 아니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후에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MRI로 퇴행성 질환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평소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지 못했지만 몸속에서는 협착증이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외상을 입으면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협착증의 증상을 일으키도록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는 외상으로 인한 증상과 협착증의 치료를 둘 다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